안녕하세요. 작은 사회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발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부터 읽겠습니다. 타, 타, 테, 티, 티, 토, 투, 투, 테, 테. 네, 타부죠? 아, 타브가 아니라 탯이죠, 탯. 탯은 그 상형문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바구니죠. 바구니, 뭔가를 담고 또 구원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탯은 이제 맴과 비슷해요. 예, 지금 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마, 마, 매, 미, 미. 모, 무, 무, 매, 매이. 자, 이제 탯과 맴을 섞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우측 상단입니다. 타, 매, 마테, 마테이. 아, 세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마티 이렇게 읽어겠죠? 그 다음입니다. 마토, 마투, 무티 두 번째 줄입니다. 무모, 테네, 나투, 루타, 보테, 토부, 세 번째 줄입니다. 투보, 타후, 다후, 미타, 미다, 마티, 네 번째 줄입니다. 마디, 히타, 히다, 라타브, 하라투, 다섯 번째 줄입니다. 하라투, 타하브, 마하루, 마라두, 투베누 마지막 줄입니다. 투베누 마테누 마데 마데이누 디미누 타마누. 네, 중간에 혹시 잘못 발음할까 봐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읽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